남동구 선관위 주최로 열린 남동구 을 후보자 토론회가 티브로드 스튜디오에서 열렸습니다. 후보들은 교통망과 신구도심 균형발전 해법을 두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이형구 기자입니다. 남동구 을 후보자 초청 토론회 먼저 해묵은 현안이 쟁점으로 부각했습니다. 이원복 후보는 서창 장수간 정체 문제에 대해 현역 의원인 윤관석 후보의 책임론을 제기했고, 굉장히 여당에서 높은 지위에도 계셨던 것으로 기억하고, 또 국토교통을 굉장히 오랫동안 애쓰신 걸로 아는데, 장수 나들목 만성교통체증 왜 이렇게까지 악화됐습니까? 왜 해결 못했는지 좀. 한 부분이 지금 우리 이원복 후보께서 질문 주셨던 장수 IC 부분의 상습 정체 구간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지난 2월 달에 민자로 서창에서 김포까지 장수를 거쳐서 지하고속도로로 추진하는 것으로 확정을 지었습니다. 윤관석 후보는 이원복 후보의 제3외곽순환도로 공약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현재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는 있지만 제3수도권 외곽고속도로는 현재 조기영 추진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혹시라도 제2 외곽에 한번더 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화성까지 내려가고요. 강원도과 같이 접속되어지는 라인만까지로 계속 단기적으로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승원 후보는 인천제철 2호선 광명 연장 사업이 미뤄지는 걸 문제 삼았습니다. 좀더 새로운 경인 2호선을 들고 나왔긴 했지만 똑같은 공약을 벌써 세 번째 가지고 나왔는데요. 이게 언제쯤 가능하실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시흥시, 광명시, 또 경기도라는 광역, 이세 개의 단체와 노선을 조율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의 대안으로 지금 통합시켜 나가는 성과가 만들어졌습니다. 주도권 토론에선 더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윤관석 후보는 막말 논란에 대해 이원복 후보의 입장을 물었고, 이분망촌에 발언해서 인천의 시민들을 분노했는데, 최근엔 또 연수갑의 정승현 후보가 인천 총구속 발언해서 시민들이 또 많은 비판을 했습니다. 인천을 이렇게 자꾸 비하하는 것이 왜 그런지. 전반적으로 어떤 사람이 무슨 말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의 본의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본의. 본의 같은 것들을 제대로 따져보지 아니하고, 그리고 말꼬리 잡고, 그리고 저를 갖다가 역공하고. 이원복 후보는 주사파 논쟁을 거론하며 이념 공세를 펼쳤습니다. 현 정권이 대단히 국가를 위험하게 끌고 나간다, 이렇게들 많이 생각합니다. 과거에 주사파를 했던 사람들이 이 권력의 중심 중액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주사파에 대한 우리 윤 후보의 생각은 어떠신지. 우리 국민들이 그런 식의 논쟁이나 프레임에서는 이미 다 훨씬 더 수준이 많이 높아지셨습니다. 오히려 아까도 말씀 강조합니다마는 코로나 위기 때 얼마나 능력을 보이는 정치 세력이 있는가. 비례대표 위성 정당을 둘러싼 논란도 쟁점으로 부각했습니다. 근본의 선거법 통과를 정의당이 1 플러스 4 형태로 해가지고 어쨌든 일을 처리했는데, 현재 여당 편을 들어가면서 총괄을 시켰는데, 지금 와서 후회를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한번. 그거는 지금 이원복 후보가 저한테 할 질문은 아닌 것 같은데요. 먼저 꼼수를 쓰면서, 사실 더불어민주당도 같이 쓴 겁니다. 이 꼼수를 쓰면서 만들어진 이 표들이 사실 국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정당들 맞습니까? 남동구 선관위 주최로 열린 이번 토론회는 9일 오후 8시에 첫 방송됩니다. 티브로드 뉴스 연구입니다.